스티브 세인트 선교사의 아마존 정글 선교실화 장끝 제5장 1부 그들은 죽어야만 했는가 나는 아빠와 아저씨들 곧 짐과 로저와 피트와 에드가 실제로 어떻게 살해되었는지 몹시 알고 싶었다. 그레이시아 번햄과 그녀의 남편 말티는 2002년에 필리핀에서 테러리스트 반역자들에 의하여 살해되었는데 뉴스에서는 마티는 선량한 사람이었고 그는 훌륭하게 죽었다라고 말하면서 인용 보도하였다. 나는 나의 세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던 그 사람들이 훌륭하게 죽었는지를 알고 싶었다. 동시에 나는 그들이 어떻게 죽었는지 자세히 아는 것에 주저하기도 했다. 나는 그것이 무시무시한 이야기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나는 와우다니 사람들의 살상 이야기들을 충분히 많이 들었다. 그것은 또한 나에게 가족이 되어버린 이 친절하고 사랑스러운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도 잔인하게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방법으로 어린 나의 삶을 망쳐놓았는지 자세히 듣는 것은 정서적으로 황폐하게 만들 것이다. 나는 질문할 필요가 없었다. 일단 그 주제가 나오기 시작한 다음에는 우리가 라헬 고모를 장사 지낸 후에 나와 함께 머물러 있던 와우다니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하였다. 마치 그들이 마침내 자기들이 행한 일을 공개적으로 토론할 수 있게 되었다는 그것도 그들이 안전하다고 느끼는 다른 편의 사람과 함께 카타르시스가 일어나는 것처럼 보였다. 이것이 그들이 나에게 해준 이야기였다. 지키타가 만일 우리가 창으로 죽인다면 그 외국인들을 죽입시다 라고 말했을 때 그 집단은 방향을 돌려서 자기들의 다모인 타도 마을로 돌아갔다. 지키타는 외국인들이 와우다니 사람들에게 행한 잔악 행위에 대한 고발을 계속하였다. 그들은 외국인들을 죽일 수 있는 충분한 증거 자료가 있었다. 아우카들이 날이 넓은 칼이나 부엌칼과 같은 것으로 아주 사소한 이유로도 그들의 경계선에 살고 있는 많은 퀘추아인들을 죽인 적이 있었다. 그들은 또한 부족의 영토를 침범하는 자를 발견하면 누구든 다 죽였다. 그러나 외부인들도 마찬가지로 아우카들을 기꺼이 죽이려고 했다. 아우카라는 바로 그 용어가 옷을 입지 않은 야만인, 와우다니 사람들의 거의 동물과 같은 신분을 말해주었다. 퀘추아인들, 식민주의자들, 고물을 찾는 자들, 석유회사 직원들, 그리고 심지어 정복자들마저도 그들의 잔악 행위를 정당화할 어떤 필요조차 느끼지 않으면서 유랑하는 정글 거주자들을 살해하였던 것이다. 아빠와 친구들은 아우카를 접촉하려고 한다면 생명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만일 자기들이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외부인들이 결국 외부 세계와 우정의 접촉을 가져본 적이 없었던 이 사람들을 멸망시키고 말 것이라고 믿었다. 아빠와 친구들은 이 사람들에게 일시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계속하여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는 책임이 있다고 믿었다. 나는 아우카들이 실제로 심각하게 전멸될 위험에 처해 있는지 여러 번 질문을 받았다. 그렇다. 그들은 그러한 위험에 처해 있었다. 그들 자신이 인정한 바로 자멸의 끝에 와 있었다. 그리고 또 외부인들에 의하여 전멸당할 위협도 있었다.
아주 최근에 나는 석유회사와 에콰도르 정부의 관련성을 문서화하는 쉘 석유회사 조종사의 아내에게서 한 통의 편지를 받았다. 그녀는 쉘 석유회사와 아우카들 사이에 일어난 살인을 상세하게 기록한 자기 남편이 쓴 기사 하나를 보냈다. 존스 기장은 이렇게 썼다. 세상의 한쪽 끝에서 아우카들에 의한 살인은 마치 일상적인 일처럼 발생합니다. 그것은 수년 동안 계속되어 온 일입니다. 많은 식민주의자들과 노동자들은 말할 것도 없이 우리 중에서도 21명이나 빈약하게 치부를 가린 것을 제외하고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알몸으로 마치 사나운 짐승들처럼 정글을 배회하는 이 사악한 토착민들에 의하여 난폭하게 살해를 당하였습니다. 그는 이야기를 계속하면서 회사가 아라후노에서 비행장을 만들기 시작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묘사하였다. 잠을 자지 않고 경계를 서는 무장 경비들이 자리를 지켰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은 매일 두려움 속에 살았습니다. 그것은 그럴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야만인들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자기들의 대적을 칠 경계가 풀린 순간을 위하여 지켜보면서 여러 시간을, 심지어는 여러 날 동안을 기다리곤 했습니다. 그들의 공격 방법은 예상을 완전히 뒤엎고 나타나서 죽이고는 즉시로 퇴각하는 것입니다. 나무들을 쌓아놓고 비행장을 만드는 일이 사고 없이 여러 주간 동안 진척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오후 약 3시쯤에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아우카 전사들이 활주로의 동쪽 나무들이 우거진 작은 언덕에서 갑자기 그리고 신속하게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놀란 노동자들에게 아주 노련한 정확성으로 갑자기 달려들어서 두렵도록 예리한 창으로 도망가면서 비명을 지르는 희생자들을 꿰뚫어서 경비들조차도 그 갑작스럽고 난폭한 공격에 정신이 나간 채 그냥 멍하니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존스는 계속하여 어떻게 세 명의 희생자, 감독인 클링커와 두 명의 인부 호세 샤콘과 조지 카데나가 각각 절단된 몸으로 두세 개의 창으로 땅바닥에 내리박혀서 그 기습 공격으로 살해되었는지를 묘사하였다. 존스는 또한 그 난폭 행위는 일방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도 기록하였다. 아우카의 기습 공격들로 인하여 점점 많은 인명이 손실되는 것은 퀴토에서 정부 관리들 가운데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벨라스코 이바라 대통령을 포함하여 여러 명의 고위층들과 내무장관이 우리의 기지 야영지인 쉘메라를 방문하였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으로는 우리의 가공할 만한 적에 대항하는 미래의 전략적인 방어들을 평가하기 위하여 아우카 영토 상공으로 그들을 비행기로 데려다주는 것이 나의 임무였습니다. 존스 기장은 공식적인 에콰도르 정부의 입장은 자기 방어 외에는 아우카들을 대항하여 보복하는 것이 아니라고 기록하였다. 그렇지만 나는 비공식적인 또 다른 정부 정책이 있음을 시사해주는 문서들을 보았다. 그것은 와우다니 사람들을 완전히 제거해버리거나 그들을 그 선조들의 땅에서 떠나서 아마존의 다우림 지역으로 더 깊숙이 들어가도록 몰아내려는 것을 포함했다. 나는 와우다니 사람들의 잔악 행위들과 그들의 살상 습관에 관한 다른 이야기들도 셀 수 없을 정도로 읽고 또 들었다.
그것들 중 대부분은 그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꾸민 이야기들이다. 와우다니 사람들에 대하여 글을 쓰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을 알지 못한다. 반면에 존스 기장은 그가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 그의 이야기를 더 많이 읽어나가면서 나는 그가 실제로 와우다니 사람들에 의하여 공격을 당한 집단의 일부였다는 것을 발견하고 놀랐다. 그의 엔진들 중 하나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는 와우다니 영토 상공에서 회사의 비행기들 중 한 대를 조종하고 있었다. 그는 수리를 위하여 와우다니 영토에 있는 어느 강에 비상 착륙을 했다. 존스의 설명은 이렇게 계속되고 있다. 나는 조종실로 들어가서 우측 엔진 가동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작은 고양이 새끼처럼 쾌음을 냈습니다. 그래서 나는 모든 사람에게 승선하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섹스톤은 앞쪽 승강구에서 열대 관목으로 된 뗏목을 의지하여 밧줄에 느슨한 곳을 끌어당기면서 비행기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아우카 전사들이 정글에서 떼를 지어 나와서 온 힘을 다하여 예리한 창들을 들어올리면서 등골이 오싹하게 하는 괴성을 질렀습니다. 나는 섹스토가 승강구 아래로 피할 때 머리 위로 무엇이 한번 휙 지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다음 순간에 그 창은 빙빙 돌고 있는 프로펠러에 부딪혀 부서졌는데 부러진 창의 파편들은 우두둑 물속에 떨어졌고 또 반동의 힘으로 선체에 부딪혔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이 승선했는지를 알아보려고 몸을 돌이켰을 때 나는 또 다른 창이 비행기 뒤에 탕 하고 부딪히는 소리를 들었고 다음에는 무겁게 쿵 하는 소리와 디오스 미오라고 말하면서 고통스럽게 신음하는 소리도 들었습니다. 승객들 중 하나가 창으로 가슴을 찔렸던 것입니다. 또 다른 창이 비행기의 동체를 관통했고 점점 세어지는 기류가 그것을 느슨하게 찢어놓을 때까지 거기에 흔들거리며 매달려 있었습니다. 비행기는 살아남았습니다. 그러나 승객 베리치모 아세보는 살아남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존스의 이야기 중에서 가장 흥미를 끌었던 부분은 그가 석유회사의 간부들이 어쩌면 정부의 후원과 함께 아우카드를 대적하여 잔악행위를 저지른 사실에 대한 목격자였다는 점이다. 카워디는 와우다니 사람들의 공격을 받는 입장에서 언제나 순진한 희생자들이 아니었다는 말이다. 존스는 그 이후 수개월 내내 아우카 영토를 깊숙이 관통하여 들어갔던 지진계 단체에 대항하여 치고 빠지는 기습 공격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라고 기록했다. 그런 다음에 그는 아우카드를 대적하여 행한 보복적인 기습 공격을 기록으로 남겼다. 그는 이전에 어떤 석유회사 사람들은 와우다니 사람들에게 폭탄을 투하하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했다는 것도 언급했다. 내가 G21의 머리 방향을 평상시처럼 강과 아우카 영토 상공 위로 매일 정찰 비행을 위하여 선회할 때는 구름이 낮고도 짙게 드리워진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약 20분쯤 후에 우리가 리오 클라레이 상공을 나무들로부터 그리 높지 않게 지나갈 때 나는 내 눈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아라후노 근처에 있는 큰 아우카 집이 유혈 난장판이 되어 있었습니다. 폭파되어 산산조각이 나 있었고 잔존한 자들은 불에 타서 숯덩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조종사와 그 일당은 자랑할 만한 일을 수행했던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그 폭발에서 생존했는지에 대하여는 결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생존자들이 정글 전역에 있는 다른 아우카 부족들에게 소문을 퍼뜨렸을 거라고 추측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입니다. 여러 달이 지나갔고 모든 것이 조용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에콰도르 역사상 가장 야수적인 기습 공격들 가운데 하나가 발생하였습니다. 나는 그 현장을 온전하게 묘사하기에 충분하며 강력한 형용사들을 찾는 것이 어렵습니다. 카프리초의 기습 공격은 그 모든 것들 중에 가장 잔인하고 가장 사악하고 가장 냉혈적인 것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스티브 세인트 선교사의 아마존 정글 선교실화 장끝 제5장 그들은 죽어야만 했는가 1부를 마치겠습니다. 낭독의 김영주였습니다.